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방금 인사를 했는데 벌써 작별의 인사를 할 시간이네요. 19번째 문장입니다. 이럴 때 쓰실 수 있겠습니다. 힘든 하루를 잊고 잘 자요.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요. 잘 자요. 잘 자요. 晚安. 잘 자요. 晚安. 멱살 잡고 하시라는 게 아니라 달콤하게 하시라는 거예요. 晚安. 晚安. 晚. 이게 밤이죠. 그리고 안, 편안하라는 뜻이죠. 편안한 밤 되세요. 잘 자요. 굿나잇 뜻이 되겠습니다. 晚安. 晚安. 좀 달콤하게 연음으로 잘 이어보세요. 晚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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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인사해 볼게요. 잘 자요. 晚安. 좋아요. 요럴 때 쓸 수 있어요. 잘 자요. 晚安. 잘 자요. 晚安. 좋습니다. 그럼 잘 때 인사할 수 있는 거 오야스미나사이 말고도 또 있어요.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? 자, 이거는 좀 남친 여친 있는 경우에만 쓸 것 같긴 한데요. 아이씨, 꿈에서 내 책에 이런 문장이 있어? 꿈에서 만나요. 이건 아마 양쌤이 썼을 거예요. 꿈에서 만나요. 멍리진. 멍, 꿈, 리, 안에서, 진, 보자. 멍리진. 내 꿈꿔, 꿈속에서 만나. 뭐 이런 이상한 표현이죠. 꿈속에서 만나. 꿈속에서 만나. 멍리진. 멍리진. 라고 쓸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잘 자, 꿀잠 자. 라고 쓸 때, 睡个好觉. 睡个好觉. 자, 이런 문장이 정말 중국어가 좀 어렵나라는 생각이 드는 문장인데요. 睡觉가 한 단어인 줄 알고 외웠는데 막 배가 갈라져요. 자, 睡觉가 배가 갈라진 동사라서 그런데요. 그 뱃속을 잘 채워 넣으시면 돼요. 睡, 자라, 好, 좋은 잠을. 그래서 睡个好觉. 한 개의 좋은 잠을 자라. 중국인들이 말하는 습관이니까 통째로 외울게요. 睡个好觉. 좋은 잠 자라. 睡个好觉.睡个好觉. 자, 마지막은 좋은 꿈을 꿔라. 做个好梦.做个好梦. 做梦도 한 단어라고 알았지만 배가 열리는 단어라서 안을 좋게 좋게 채워 넣었어요. 做个好梦. 좋은 꿈 꾸세요. 做个好梦. 자,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잘 자요 하고 인사할게요. 여러분이 저한테 들려주고 싶은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. 따자 晚安. 따자 晚安. 여러분도 저한테 이 세 개 중에 하나 들려주고 싶은 거 시작. 홍단이는 做个好梦. 언니 좋은 꿈 꿔요. 做个好梦. 따자 做个好梦. 我爱你, 니가 梦里见. 내 꿈 꿔. 我 싫거든. 자, 做个好梦. 그리고 잘 자요. 睡个好觉도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. 이렇게 달콤하게 이렇게 인사할 때 뭐 전화 마지막 끊으면서 잘 자. 晚安. 做个好梦. 晚安. 睡个好觉. 이렇게 달콤하게 인사하시면 돼요. 성시경 씨처럼 睡个好觉. 이상하게 우리가 좀 느끼하죠? 做个好梦. 좋아요.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잘 자요 하고 인사 마무리할게요. 晚安. 우리 꿈에서 만나요. 멍리진. 백.